사각 소프리마군요. 논리적이고 학문과 학술에 관심이 많은 이마이고 연구 개통과 교사, 교수, 학자 강사 쪽으로 사각 소프리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수두분하고 여유롭고 낙천적인 면이 강합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이 연한 눈썹입니다. 연한 눈썹은 냉정하고 냉철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싫은 것은 끝까지 싫고 자기가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돌아설 때는 엄청 냉정하고 매정하게 끊어버립니다. 눈은 일반적인 눈이지만 길상눈도 약간 가미된 눈이고 황새눈도 약간 가미된 눈입니다. 그리고 검은 눈동자가 얼굴에 비하여 작습니다. 이것은 냉정하고 냉철한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보면 넙대대한 얼굴이라서 낙천적이고 능구렁이처럼 보이지만 눈을 보면 여우와 늑대의 피가 흐르는 눈빛입니다. 약간 살벌한 눈빛입니다. 얼굴과 눈빛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낙천적이고 여유롭고 능글맞습니다. 눈꺼풀 전태궁이 적당히 넓어서 재보기 좋은 상이고 코는 기술자 코에 속하여 관찰력과 감각이 좋은 코입니다. 기술자와 연구원들에게 저런 코가 많습니다. 콧구멍은 흥편에 속하여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상이고 인중은 넓은 우물인중이군요. 우물인중은 대부분 작고 깊은데 최태원 회장은 깊고 넓군요. 정력이 왕성하고 활동력과 창의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술은 준순대 입술에 속하여 능글맞고 능청스럽고 낙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이라서 가족이나 상대방 속을 뒤집어버리는 입술입니다. 준순대 입술은 신뢰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사람들로부터 밉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대 입술과 준순대 입술은 사람들에게 밉상을 많이 받습니다. 턱은 두툼하여 노년운과 말년운이 좋고 광대가 굵직하고 큰 편에 속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이 장점이고 이성운이 강하고 성욕이 강한 것이 단점입니다. 귀는 정면에서 잘 안 보이는 리더격의 귀라서 인복이 좋은 귀이고 리더격 귀의 성향은 이기적인 면이 있고 남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자기 고집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권위의식이 강한 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은 둥근 수형에 속하여 대인관계나 융통성은 좋은 편이고 특이한 것은 얼굴이 홍안입니다. 얼굴 피부가 붉은색에 속하는 얼굴인데 저런 얼굴 피부는 속에 화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화가 밖으로 분출되지 않고 속으로 묻어버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노년 말년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키는 엄청 큰데 목이 짧군요. 권위적인 성격을 상징하고 고집이 강하고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하군요. 배짱이 두둑한 것을 상징합니다. 역대 재벌 총수 중에 감옥 두 번 다녀온 분은 최태원 회장뿐일 것입니다. 이것은 배짱이 두둑하고 고집이 강하여 남의 말을 안 듣고 오직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고집과 자존심은 자기 운명을 악화시킵니다. SK그룹이 초대 기업이니 안 망하고 버티는 것이지 최태원 회장이 중소기업 사장이었으면 벌써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듣고 남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주고 심사숙고하는 성격으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아나무인으로 인생을 살면 자기만 고생합니다.